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으로 좀 서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고용노동부 청년들이 만들었는데 제 얼굴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저런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고용노동부만이 청년 실업 대책을 만들고 있지 않다 하는 걸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동연 교육부총리 얼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산업부 장관도 많이 나오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많이 나오고 국토교통부 장관 얼굴까지 다 봤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한 부처의 담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전체 모든 부처에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준 짧은 그런 동영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입니다. 박수 나올 줄 모르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정도의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모든 전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처가 합심하여 마련한 대책을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소득과 복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책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죠?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직 대책이 좋은 대책 못 만드셨나 보다. 각자가 학업, 취업 준비에 개인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적극적으로 시간과 열정을 쏟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모인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TF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대표되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번 모이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청년 대책을 보고받으시고 현장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신 것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만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낫다고 해서 대책 발표 이후 첫 자리로 오늘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각 부처가 만든 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잠시 후에 우리 청년국장이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에 21번의 대책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많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이번 대책만큼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가장 필요하는 부분을 대책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저도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정부 정책과 청년들의 눈높이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만큼 제대로 된 정책으로 보답하기 위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 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아쉬운 부분과 추가적인 개선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영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당사자인 여러분이 그리고 실제로 도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년고용정책 참여단의 해단식을 겸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 홍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존 홍보 방식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해서 청년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SNS 등 청년 친화적 매체를 통해 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직접 현장을 가서 청년들을 만나며 정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총학생회에서 요청한 건국대를 중심으로 권역별 전국 대학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단체나 학교나 이런 분들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을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있으면 우리 청년국에다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모두에게 정부의 혜택이 돌아가고 예산이 부족하다 할 만큼 청년들에게 관련된 예산을 다소 소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